우리 가정과 천국은 유형이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명이 연결될 수 있고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는 부모 앞에 사랑을 상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사랑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모든 천국의 핵심이 되고 이상적 모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점은 개인이 아니오 국가가 아닙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신부의 인연을 찾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천국의 기점입니까? 가정이 천국의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인이 공통으로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상 실현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세계를 아무리 통일했다 하더라도 자기 가정을 통일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려 오셨던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고 하신 것도 가정을 표준하고 한 말입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는 부모가 있고 둘째는 자녀가 있고 셋째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으로 얽혀 있느냐? 사랑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무엇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느냐? 사랑으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부모의 사랑이 하나 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이 하나 될 수 있고 부부의 사랑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통일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사람의 생명의 동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는 부모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자녀는 부모요. 부모의 자녀는 우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중심 삼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을 부정해도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부부끼리 사랑하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남자는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자는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우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만 우주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만 우주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기 상대를 우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지상에서 사랑으로 엮어진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세계가 영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개개인이 완전히 하나 되면 자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되게 되어 있고 완전한 부부가 생겨나게 되면 하늘 땅은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싶어 하느냐 하면 사랑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사랑하는 곳에 계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고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진 가정의 목적은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 되기 위한 이런 목적에 일치하기 위한 표준을 중심 삼아서 가정에서부터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말씀의 시대를 거치고 실체의 시대를 거친 후에야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봉의 한날이 이루어진 후에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봉의 그날에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요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로 느껴질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도 내 마음이요 그의 심정도 내 심정으로 되어야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완결되어야 천국 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서로가 희생하는 전통을 갖추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인연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들, 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 절대로 불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대해 당신은 나를 위했다는 입장에서 서로가 더 위해주고 더 희생하는 자리가 넓어지게 될 때 그 가정에는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지인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가정에 대한 규범, 천국 가정으로서 가져야 할 생활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조직은 가정 조직입니다. 가정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통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설교 형식이 아니라 보고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그 가정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란 가정을 보고는
본을 받고 못한 가정을 보고는 잘 되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천국을 먼저 이루지 못하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